지금은요,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엔 마이 맨션 촬영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아이는 수민이에요. 네, 저희는요, 지금 마이 맨션 촬영을 왔고요. 저 일단 소개할게요. 저는 집을 살아가는 여자, 집사녀, 유혜정 리포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들어와 주시네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옆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, 여러분? 소개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율필이라고 합니다. 네, 마이맨션의 총 책임자시고요. 율필이님은 네.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. 집을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비도 열심히 안 오게 하고 계십니다. 네, 제 힘으로 지금 태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. 오늘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, 그 지역은 태풍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 와요. 그리고 이분은요, 율필이님의 딸일까요? 저희 딸 삼고 싶을 만큼 네. 예쁜 아이. 오늘 이 촬영 주인공 촬영 집 주인의 예쁜 둘째 딸 수민이에요. 첫째 딸도 있어요. 첫째 딸 지수 나와주세요. 지수 공주님. 지수예요. 안녕하세요.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의 첫째 딸 이름은 임지. 수입니다. 공주님이 호출 공주님. 안녕하세요. 집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 집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. 반갑습니다. 인사해주시고요. 오늘 저희가 여기 뒤에 보면 약간 통나무잖아요. 오늘 집의 컨셉이 통나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게요. 자, 따라라따따. 일단 요 느낌 보이세요?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요 느낌이 지금 뷰고요. 착착 지나가면 여기는 벽이 약간 흙벽이에요. 흙벽. 자, 그리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살짝 이제 우리 감독님이 갑자기 등장하셨네. 천송이 씨가 네,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. 풀산 비빔밥 세 공기 드신 오디오 감독님이 이분이에요. 감독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네, 지금 스케치 중이셔서 저희는 촬영 현장에서 네. 하고 있고요. 여기로 가시면 지나가면 여긴 부엌이고 요 밖으로 이제 대청마루 같이 마루를 하나 만드셨어요. 맞아요. 여기가 이 데크라고 좋아. 해서 문을 열면 따라라따따 우와 바퀴 나오거든요. 자, 보이세요? 이게 지금 이 베란다? 그러니까 데크에서 보이는 뷰예요. 진짜 멋있죠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저희는요, 라뷰 인스타 라이브 방송 중이고요. 마이 맨션 촬영지 청주시 가덕면에 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조금 올라가 보면 이 집에 진짜 매력 있어요. 여러분, 복층에 대한 매력 없으세요? 자, 올라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 집은요, 1층도 진짜 매력 있는데, 2층을 올라가면 정말 멋있거든요. 또 우리 아이들 사진도 보이고요.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. 올라갑니다.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계시는지, 혹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,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. 일단 딱 올라오니까 와, 나무 향이 정말 많이 나고요. 이렇게 다락방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올라가면 이렇게 2층이고 저는 이 2층의 포인트가 여기라고 생각해요. 이 다락 느낌? 지붕에? 수민아 여기 너무 멋있지? 가볼래? 뛰어보세요. 와, 이렇게 애기들도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위험하실까봐 이런 틈도 좀 이렇게 좁게 디자인을 하셨대요.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. 그래서 이렇게 2층이 돼 있고요. 천장도 좀 높죠? 엄청 높아요. 맞아요.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넓은 집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한 분이 보고 계신데 그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
다시 내려가 볼게요. 이렇게 내려가서 잠깐 박해. 감독님 우리 박해 보여줘도 돼요? 지금 카메라 아, 네, 박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감독님들께서 밖에 스케치를 하고 계셔서 밖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. 창문에서나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내려오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어서 이렇게 그네도 있고요. 잔디도 이렇게 멋있게 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마이맨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? 여러분 이제 제가 짠 나왔어요. 반갑습니다. 참여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. 헬로라고 아까 2002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인사해 주는데 미쿡인이신가 봐요. 그쵸? 우리 한 명밖에 안 봐서 좀 슬픈데. 우리 감독님이 물 달라고. 어제 좀 달리셨대요. 시간 당하셨대요, 저분. 그쵸, 피디님? 그러니까요. 혹시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, 태풍 조심하셔요. 아시겠죠? 태풍 조심하시고. 그리고 태풍이 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율 피디님을. 태양의 여자. 네, 정말 신기했던 게, 오늘 태풍 온다고 했죠, 원래. 근데 태풍이 지나갔어요. 외경 찍고 있는 동안 비가 안 오도록. 네. 제가. 이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리 얘기해놨어요. 날씬님과. 날씬님과. 실력님과. 최고입니다. 네. 아무도, 네. 한 분만 보고 계시는데, 혹시 영락 선배님이신가요? 안녕하세요. 네. 아,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깐깐하는 거. 이 집의 정말 매력이 뭐냐면, 요 문인데요. 이 문은요, 이거 제작하신 거라고 하셨죠? 네, 전주에서. 무려 전주에서 온 남자. 이 안에 모양 보이세요? 정말 약간 한옥 느낌이 물씬 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 재질 요구가 다 페인트질을 안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소재래요.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은 그런 집입니다. 많이 궁금하시죠? 자, 이건 아마 방송이 9월쯤에 되겠죠, 피디님? 이 방송은 한 9월 달쯤에 생방송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네. 많이 봐주시고요. 마이 맨션도 화요일날 8시 반에 뻔방사수 안녕.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한글로 라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방송도 볼 수 있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수민아 안녕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방송 마치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